딱 챙겨야죠. 챙기지 않으니까 이제 패스된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급해가지고 9번에서 그냥 9번에서 여기 살짝만 챙겨주면 되는데 이걸 안,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야! 어, 선수 교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다려. 고! 아니, 치지 말고. 살짝 튕겨주고, 그렇죠. 발로 차려고 하지 말고. 손 바꾸고, 그렇죠. 뷰티풀. 아이고, 안 해. 옳지. 아이고, 알았어. 옳지. 옳지. 예, 걸어라 아니야, 걸어라. 컴 온, 예. 한번 튕기고, 컴. 이쪽으로, 컴. 예스, 하나. 예, 컴. 예스, 예. 아, 컴 온. 절반 마지막. 예. 늦어야 돼요. 핸들러가 늦어요. 내보다. 넘어, 넘어, 넘어. 가자. 옳지. 예, 기다려주고. 먼저 뛰세요. 현접 늦었죠, 지금도. 거의.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거기서 너무 빨리 뛰었죠, 지금. 아. 그렇죠. 같이 드세요. 드세요. 다 빨리 늦었어. 제가 맞춰준다. 아, 어디다 안 봤어. 대놓쳤어, 여기서는 또. 어어. 던진 줄 알아요 지금. 두 손으로 또 저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던진 줄 알아요. 배 위치 봐요. 배 위치 봐야죠. 배가 바깥. 예스. 이제 탄다. 손을. 예스. 고개로 보면 탄다. 윗. 윗. 예스. 예.
직선 거리는요, 빠른 개는 핸들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터널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하는 순간 내가 저희를 못 따라잡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여기에 너무 지금 좁은 거예요. 더 넓혀볼게요, 거리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거리를 넓혀볼게요. 그러니까 큰 개들은 5m 이상 하는 이유가 있어. 나도 제가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큰 개들은 5m 이상, 6m, 7m 장애물 거리를 띄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핸들러가 못 쫓아가요, 좁으면.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핸들링을 다시 해볼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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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온! 히에! 예스! 아, 늦었어요. 나도 늦어요. 여기서. 다시. 어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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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자,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통과해 보자 하실래요? 왜요? 예, 하세요. 왜요? 리어 크로스, 리어 크로스, 리어 크로스. 너무 붙었어요. 너무 붙었어요. 그래서 잘해. 개 뒤, 예. 여기서 허들에 너무 붙었기 때문에 개가 여기서부터, 8번부터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뒤를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 저쪽까지 안 붙고 저기서 보내고 이쪽에서 요 라인에서만 핸들링을 한 거예요. 요 라인에서만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먼저 앞서서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코스가 사실은 초보자들한테는 제일 쉬운데 고급 과정에서는 1차 코스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이게 다 1차 코스예요. 7번, 8번, 9번, 10번이 1자 코스예요. 걔들은 1자로 봐요, 이거를 그냥.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핸들러가.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걔랑 멀리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고급 핸들링 과정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핸들링을 하는 디스턴스 핸들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중급과 고급의 차이예요. 리어 크로스, 리어 크로스를 해야죠. 그건 지금 프론트 크로스예요. 거의. 보내세요. 예, 지금 가슴을 닫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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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아이고. 다시 리어 크로스 다시. 계속 달려, 안쪽으로 지금 핸들링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안쪽으로 오죠. 나의 핸들링 궤적은 여기서 저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4번 쪽으로 움직이다가 얘가 앞으로 나가면은 고 하고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어 크로스예요. 보네요. 그 몸을 돌렸잖아요. 지금 또 몸을 또 감죠. 몸을 감을 필요가 없어요. 또 몸을 감았어요. 왼쪽을 왼쪽 어깨가 다쳐요. 예. 네. 걔가 넘은 다음에 점프한 다음에 내가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거기서. 또 감아요. 손을, 왼손을 안쪽으로 차고 감아요. 그것을 보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달리세요. 4번 쪽으로, 수평으로 달리세요. 그럼 걔가 4번을 인지한 다음에 뛰어넘어요. 그때 손을 스위치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몸의 방향을. 그게 리어 크로스입니다. 그냥 일자로 가요. 평상시대로. 가요. 네, 지금도 실패한 거예요. 걔가 돌았어요. 걸어가다가 얘가 넘으면, 그렇죠. 그 위치에서 턴하면 돼. 방금 내가 맞았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맛보기 핸들링. 그렇죠.
천천. 빨리 무조건 뛰세요. 뛰어 고고고고고. 예, 걔가 뒤를 쳐다보니까 마지막에 실패한 거예요. 예,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가급적 6, 7번에 안 붙는 핸들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여기서 터널 보낸 다음에 저쪽으로 안 가고 레이어드 핸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레이어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핸들링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는 걸로. 그게 가능할지는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돼. 레오가 그게 가능할까 하고서. 꼼, 꼼. 예, 이런 핸들링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레이어드 핸들링이라고 그래요. 여기 한 층이 더 있잖아요. 근데 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난 바깥쪽에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핸들링이 가능하게 개를 만들어야 되는,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그걸 고급 과정의 핸들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 터널. 곤. 아, 이게 안 됐죠. 실패한 거예요, 지금. 고, 터널. 곤. 피해. 피해. 곤. 이런 식의 핸들링이 멋지죠. 그럼 이게 핸들링이 가능하면 우리는 어떤 핸들링이 가능할까요? 이제 아까 여기서 핸들링이 됐잖아요. 여기서 불러가지고 보내고 끊기고 보내고 여기서만 핸들링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이게 고급 핸들링입니다. 여기서 보내서 여기서 점점 더 뒤로 갈 거예요. 점점 뒤로 가서 이걸 연습을 해요. 나중에 여기서도 불러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나중에는 여기 서서 이 정도 서가지고 불러서 보내고 땡겨서 여기서 비어크로스하고 가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요. 6번으로 7번 뭐 여기서만 움직이는 아주 쉬운 여러분들이 막 뛰지 않아도 되는 핸들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빠른 게도 여유 있게 핸들링이 이게 고급 과정이에요. 레오, 아, 네, 잘못했다. 미안해, 레오. 예. 지금 마주보고 핸들 스타트하고 있죠. 또 어깨너머로 쳐다봐야죠. 동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레오, 고! 아, 내가 잘못했다, 레오야. 고! 고! 레오, 컴! 아니야. 왜 잘못했죠? 지금 위치가 8번 오른쪽에 있어야죠. 왼쪽에 있으면은. 루어링 하면 안 돼요. 던지면서. 레오 가. 레오. 레오 컴. 옳지. 옳지. 가.